예, 그럼 오늘도 뉴스 3 시작하셔야죠. 예, 예, 뭐 뉴스 3의 첫 뉴스는 아마 미국 시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조 달러 그 저 인프라 법안이 일단 통과가 됐어요. 예, 일부지만 어제 또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인프라 투자안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게 당선 기준은 11월 4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이제 출범했으니까 6월 6개월 네. 동안 계속 출하했던 게 어쨌든 물론 이제 그 돈이 풀려서 인프라에 쓰일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큰 진전이 있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휴가였다는데 네. 이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백악관으로 복귀를 해서 기자들 앞에 서서 굉장히 환한 웃음을 짓는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일단 1조 달러 투자 법안이 통과된 것들이 투자 심리를 좀 좋게 해서 다우지수 나스닥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쳤고 근데 이제 나스닥은 조금 빠졌어요. 빠졌는데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1.35 수준까지 네. 10년 만기 국채가 이게 불과 뭐 한 1, 2주 전에 1.17 뭐 이 정도까지 빠졌던 거니까 사실 단기간에 이걸 뭐 급등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워낙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1.35 수준까지 올랐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금리가 좀 오를 거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경제 활성화가 조금 더 진전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으니까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화가 좀 올랐다. 네, 93.14까지인데 이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거든요. 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불어오는 경기의 호조세 그리고 그 호조 가운데 이제 인프라 예산 이런 것들이 그 좀 있으면 또 3조 5천억 달러 또 트라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국채 발행은 늘 거고 금리는 오를 거고 그러면 달러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 뉴스가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신흥국 쪽에서 자금이 미국 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연초에 사실 예상 발표했었던 어떤 투자 계획들이 예. 이제 뭐 일부지만 뭐 드디어 뭐 개시를 하면서 그렇죠. 통과하는 모습을 예. 보이고 있잖아요. 저희 연초만 해도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뭐 달러가 강해지고 금리가 오를 것 같다. 그렇죠.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너무 빠른 예상이었고 중간에 이제 금리가 내려갔다가 예. 이제는 또 뉴스가 나오니까 다시 또 급하게 또 올라가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 인프라 투자 법안이라는 게 미국 경제에는 굉장히 좋게 영향을 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사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이렇게 중소도시 같은데 뭐 네. 대도시도 마찬가지 주변 그 여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낙후됐거든요. 도로, 교통, 학교 건물이라든지 또 통신 인프라 이런 거는 뭐 게임해서 아시겠지만 미국에선 아마 온라인 게임 같은 잘 못할걸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안 가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된다는 거 속도가 느리다고 이런 말을 제가 들어서 그러니까 갔을 뭐 때도 대도시만 가봤고요. 아마 여기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보시니까 아이 저 김프로하고 슈카 옛날 얘기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그 기억이 나요. 그 2005년부터 7년 사이에 8년 사이에 미국에 있을 때 찌 소리 나는 막 그런 거 했던 기억이 그 띠디디디디 그 접속 연결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억도 나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이제 주도해서 1조 달러 인프라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여기 보면 이게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한 법안이라서 상원이 이제 원래 100명 아닙니까 정원이 네. 근데 한 명이 아마 결혼이 된 것 같은데 찬성이 69명 반대가 30명이니까 사실 거의 압도적으로 통과가 돼. 제가 최근 들어서 미국 상원에서 이런 큰 법안이 69-30으로 통과가 된 걸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거의 뭐 공화당에서도 뭐 통상 19명 가까이 이쪽 편을 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룹을 이제 초당파 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의 국민들이 지역구의 민원 그러니까 뭐 그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명분이 있었던 법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그 국채 금리가 1.34%, 1.35%까지 오르고 또 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니까 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제 하루 종일 사실 삼성전자 때문에 속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죠? 호재인 줄 알았는데. 네, 개장초에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산 데다가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낙폭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그나마 낙폭이 좀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또 미국의 D램 업체죠. 마이크론소프트 마이크론이 또 굉장히 크게 좀 빠지는 예. 모습이 나와서 오늘도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은 다우 S&P는 사상 최고고 금리 상승으로 나스닥은 상승이 좀 제한되면서 소폭 빠졌다는 뉴스를 첫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님. 어제 저희 한국 시장에서는 네. 뭐 금리 얘기보다는 사실은 상장한 주식들, 그렇죠. IPO한 주식들이 좀 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예. 이 주식들은 좀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카카오뱅크도 사실 따상으로 시작을 못했고 그래서 뭐 굉장히 고평가 논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어쨌든 종가를 상한가로 말아붙이고 힘 올리는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도 또 크게 오르고 예, 예. 예, 어제는 또 크게 빠졌어요. 사실은 이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는 뭐 9.04%가 내려서 7만 1,400원으로 이제 끝이 나고 크래프트는 시초가가 44만 8,500원이니까 공모가 49만 원 선이었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됐는데 어쨌든 그거보다는 시초가 대비는 1.23% 올랐습니다만 45만 4천 원이니까 사실 공모에 참여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한 4만 원가량 네. 손실이 난 상황으로 끝났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 차이가 워낙 많이 났죠. 청약 경쟁률이 그 일반 청약 기준으로 해서 카카오뱅크가 181.1:1이었고 네. 크래프트는 7.8:1이었거든요. 경쟁률부터는 워낙 좀 낮았네요. 네. 어때요? 네. 게임 대가잖아요, 원래 슈카가. 원래 예, 여러분 예. 그 슈카월드라는 그 뭡니까? 유튜브 계정 이름이 그게 원래 게임 아이디라며요. 네, 게임 아이디입니다. 슈카 뭐예요, 근데 뜻이? 아, 그 노래 후렴국 제가 게임 아이디였는데요. 네. 게임 아이디로 전화했는데 그 예명이 될지 몰랐죠. 하다 보니까 예명이 됐는데. 새우는 왜 새우예요, 그거? 아, 그 예전에 이제 앞으로 새우 양식이 좀 잘 되지 않을까. 나 새우 사업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증권사 다닐 때 했거든요. 새우 사업? 예. 베트남에 가서 새우 양식 좀 하면은 이제 나중에 잘 되지 그래서 않을까. 난 옛날부터 너무 궁금해. 슈카는 뭐고 새우는 뭐냐. 근데 게임 네. 크래프트네 이 게임 있잖아요. 예예. 예. 배틀그라운드. 네, 배틀그라운드. 이게 이 정도 가치가 있어요. 아, 훌륭한 해보면? 게임입니다. 훌륭한 게임. 최근 몇 년간에 한 5년 내로 나온 IP 중에서는 네. 거의 압도적인 IP죠. 가장 최고의 게임이라고 불리는 게 맞고 네. 나왔을 당시에는 뭐 지금 1위인 게임이 이제 롤이라고 하는데요. 롤. 예, 롤을 네. 뭐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대단한 열풍을 불러왔죠. 특히 이제 한국에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좋아하면서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뭐 이걸 이제 약간 본뜬 게임들이 대거 등장을 했고 중국에서도 그렇다면 네, 중국에서 등장을 했고 네. 뭐 또 그런 게임 유 자체를 이제 새로운 장르를 만든 거예요. 거의 장르를 그러면 만들었다. 장르는 뭡니까? 통상 이제 저도 예전에 그 게임 해보면 이른바 MMORPG다. 아, 뭐 FPS다. 뭐 네, MMORPG다. 뭐 그렇잖아. 글쎄요. 배틀그라운드가 그렇게 해서는 어디에서까지 저도 뭐 전문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혼자 서바이벌 하는 유의 게임이 잘 없었죠. 저희가 만화책으로는 그런 웹툰이나 이런 걸로는 그런 유가 등장을 했는데 이거를 게임으로 만들 생각을 못 네. 했었는데 게임으로 만들어서 뭐 흥행을 많이 했고 특히 중국 분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네. 이 게임이 또 중국 매출 비중이 또 높죠. 근데 어쨌든 이제 고평가라는 게 게임은 뭐 우리 슈카가 얘기했듯이 정말 새로운 그 기원을 쓰는 그러니까 사실 아 게임 하나 지금까지는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회사가 크래프트는 두 번째 세 번째 게임도 있는데요. 네. 좀 유명하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걸로 이제 이 IP를 이용한 새로운 게임이 올해 말에 나온다고 예예 예, 확장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고 저 같은 이제 아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게임 하나로 이게 시가총액이 이 정도 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청약 경쟁률 물론 이제 그 워낙 비싼 주식이기 때문에 최소 증거금 10주 이상은 해야 되니까 최소 증거금이 몇백만 원이 높았다라는 것 때문에 개인의 청약이 좀 제한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대여급들 중에 7.8:1이라는 건 정말 쇼킹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 막 몇백:1 혹은 몇천:1까지 올라갔던 건데 어쨌든 그 경쟁률이 시초가에 반영이 됐고 또 첫날 지났습니다만은 어쨌든 저조한 시세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왜 이 뉴스를 두 번째 뉴스로
뽑았냐면요. 사실 작년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뭐 카카오 게임스도 그렇고 또 뭡니까 그 BTS도 그렇고 하이브, 예, 예 하이브죠. 예, 대어급이 상장이 되는 게 다 거의 다 대부분 흥행에 성공했는데 물론 그 후에 주가는 빠진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죠. 근데 이 대어급 상장이라는 게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신규 자금의 유입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아, 청약증권으로 어차피 저거 몇백 대 1이니까 있는 돈 없는 돈 영끌 비토해가지고 일단 넣어도 따상이냐 아니냐만 관심인 거지 이게 빠져서 이 크래프톤처럼 손실이 날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네. 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이면 수익률 개념으로 높고 그리고 절대 수익은 많지 않아도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은행에 맡겼을 때 이게 몇 년치 이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증권회사에 돈을 맡겼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제 환불이 되면은 이걸 빼가지고 다시 은행으로 간 사람도 간 분들도 있겠지만 야 은행에 가봐야 이거 뭐 이제도 안 나오니 일단 증권회사 넣어놔. 그럼 예탁금의 증가로 일어나죠. 네 맞습니다. 뭐, 혹은 예탁금으로 있는 게 조금 불만인 분은 옆에 있는 CMA 계좌 같은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자 주고 언제든지 입출금 가능한 거니까 네네. 이것도 사실 준 예탁금의 성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단의 어떤 신규 자금의 증시 유입에 굉장히 큰 도관, 이 통로의 역할을 이 공모주 청약이 담당을 했던 건데 그 담당할 수 있었던 근간은 불패 신화가 있는 거죠. 네. 네, 수익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쨌든 첫날 팔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낸다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큰 돈을 그러니까 청약에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청약할 때 잔고가 얼마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저를 담당한 영업사원한테 뭐 선생님 얼마나 할까요? 이러면 그 풀로 해줘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의 어떤 이 청약 실패죠. 이게 투자 실패인데 지금까지는. 공모주 이렇게 하면 실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부터는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야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어급들 상장이 계속 있죠. 특히 이제 올해 말에 가면은 LG 그 저 배터리가 나오잖아요. 에너지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이 나오니까 그런 것 등등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공모주가 많다라는 거는 사실 누군가 주식을 계속 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 엑시트하는 거죠? 엑시트하는 거죠. 그 기업 혹은 초기 투자자들이 벤처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팔고 나간다는 뜻이니까 야 이렇게 계속 나오면 이게 좀 나만 불리한 거 아니야? 이런 심리들도 조금 생길 만한 때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와서. 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도 계속 롯데렌탈 어제 이제 청약을 했잖아요. 롯데렌탈 청약이 마감이 됐는데 이것도 68.81:1. 뭐 높으면 높다고 할 수도 있고 이거 어쨌든 렌트카 1등 업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작년 봄이나 작년 여름이나 가을쯤 혹은 올해 초에였으면 제가 볼 때 이거 몇백 대 1 됐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 아, 이거 실패할 수도 있네? 이런 주식 투자를 오래 안 하신 분들의 자각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한 주식, 대어급 크래프톤의 어떤 상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 그리고 개인 투자 단에서의 어떤 증시 유입의 속도가 조금 제약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크래프톤이 오늘부터 힘을 내가지고 뭐 착착착 올라가지고 또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크래프트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공모주 청약 불패의 신화가 일단 깨졌다라는 것 자체가 개인 투자자단에서의 용기를 내는 데 있어서 조금 제약하는 그런 이벤트가 어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로 그동안 이 공모주 청약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 수익률 그렇죠. 조금 올리는 약간의 그런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조금 앞으로는 발품을 팔아도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생길 것 같긴 하네. 그리고 이제 발품도 이제 못 팔아요. 중복 청약이 안 되니까.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슈카도 뭐 증권회사를 다녔지만 예전에 증권회사를 볼 때 이 청약하는 날 보면은 그 아주머니들이 대부분인데. 그 수첩에 이렇게 써가지고 일정표 있잖아요.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발품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발품을 파는 분들도 없죠. 대부분 인터넷으로 하니까 네. 인터넷으로 하고 이제부터는 뭐 사실 크래프톤 이제 마지막이었거든요. 이제 중복 청약이 마지막이었으니까 아마 발품이라는 공모주 청약의 발품 투자라는 그 용어도 이제
세이 굿바이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로님. 저희 네. 뭐 또 세 번째 뉴스도 말씀해 주셔야죠. 네, 세 번째 뉴스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와, 어제 거의 네, 상한가, 거의 상한가죠. 상한가. 야, 이 대형주가 부럽더라고요, 보면서. 그러니까 어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보면서. 야, 이게 내가 지금 잘 되도록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SK 뭐 제가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근데 막 올라 SK 뭐가 올라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SK 뭐가 오른지 알고 좋아서 봤더니 다른 SK더라고요. SK 하이닉스구나. SK 바이오사이언스. 하이닉스 내가 보니까. 걔는 왜 그럴까? 아니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근데 어쨌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제 장 중에 29.89% 32,000원까지 올랐는데 어쨌든 거의 상한가 69,000원은 29.68%가 올라서 301,500원에 거래를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23조 648억 원인데 하루에 시가총액이 5조 2,785억 원이 됐어요. 하루에. 부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대모비스에 이어서 시가총액 17위가 됐는데 네. 예, 물론 이제 모더나가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올랐죠. 예, 엄청 예. 올랐죠. 근데 어제는 뭐 크게 빠졌더군요. 모더나가 5.72%가 하락을 했는데 그 영향을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바이오 업체 사실은 CMO 업체로 분류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백신을 개발한다. 삼상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어제도 이제 김강희 식약처장이 나와서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 외에도 몇 업체가 더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사실 이게 데자부 같은 거죠. 왜냐하면 작년 여름 가을 이럴 때 아 이게 뭐 모더나도 그렇고 에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뭐 그죠 존슨앤존슨도 그렇고 뭘 한다는데 미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돈도 주고 뭐 패스트트랙 가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대여섯 가지의 백신이 나와서 그나마 이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백신이라는 거는 기존의 생각은 적어도 3에서 5년 걸리는 거고 그리고 백신의 효과도 지금 나오는 것처럼 90% 이거 의미가 없었잖아요. 네. 60%만 돼도 굉장히 좋은 거라는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백신을 연구한 학자들이 아 백신 부작용 나면 큰일 납니다. 사실 그런 이제 논의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백신 수입이 좀 늦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다. 아 그럼 누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니 뭐 다 했는데 뭐 지금 나오면 뭐하냐? 그래도 내년 상반기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직 시간이 좀 있죠. 예, 그러면 그때 되면 뭐 면역 생기고 뒤차 타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CMO 업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더나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업체에서 개발한 걸 만들어주는 회사잖아요.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 네. 그런데 예. 여기서 그걸 개발한다는 거죠. 오. 이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네. 처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할 때 CMO 업체로 투자를 하면서 그때도 뭐 백신 개발 이 가능성을 조금 내비치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삼상으로 들어가리라고는 그러니까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이게 뭐 저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고평가 저평가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쭉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이렇게 궤적을 좀 회고해 보면 사실은 황우석 박사라는 분이 있었죠. 옛날에 유명하셨죠. 아 저도 그분 때문에 피해 엄청 봤거든요. 영롱이었나요? 소 이름이 영롱이었던 그러니까, 것 같은데. 저도 그때 뭐 그런 관련주를 산 건 아닌데 코스닥 기업이 그때 폭락을 했어요. 네. 2005년도 크리스마스 그 어간이었다고 내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제가 갖고 있던 코스닥 기업이 개별 종목들이 그 이벤트 때문에 폭락을 했다고. 근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 황우석 교수 그 이벤트 어간에 비교적 처음으로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일어난 거죠. 네. 그리고 의대를 나온 분들이 이제 바이오 기업을 창업하고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빙하기가 왔죠. 황우석 사건 네네. 때문에 와 저거 다 사기다. 그래서 사실 빙하기였어요. 2005년부터 적어도 2006, 7년 이 기간 동안에 바이오 얘기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투자가 됐던 돈과 사람이 다시 이제
일어난 거죠. 그게 뭐 셀트리온 같은 네. 회사가 됐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결과물로 이제 우리도 이 모더나라든지 아스트로제네카 이런 회사보단 늦었지만 뭔가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주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비롯한 우리 바이오 업체들이 늦었지만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개발에도 성공을 하고 또 저는 좀 치료제를 우리 한국에서 좀 치료제도 개발하는 곳도 있습니다. 있죠. 네네. 네, 여러 군데 있어요. 나오지 근데.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바이오 산업. 왜냐하면 바이오가 올해 상반기에 죽을 썼잖아요. 네. 우리 그죠? 그렇죠. 사실 뭐 제가 생각하기에 네. 바이오 기업이라는 게 등장한 지가 우리나라가 사실 10년 조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경력이 짧죠. 네. 뭐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뭐 2005년, 2006년 이후로나 네. 다 등장을 했고 2010년대 들어서 그러니까 10년이 안 됐다고 하면은 사실은 백신 개발이나 과거에는 이 치료제 개발할 수 있는 연차도 안 찼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해놓은 때잖아요. 백신 그렇죠. 개발에 뭐 10년 걸린다, 네. 20년 걸린다 얘기했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 속도를 뭐 우리나라 이렇게 압도적으로 좀 사실 따라잡은 거기 때문에 이 그렇게 투자가 일어 지금도 바이오 투자가 활발하게 그렇죠. 일어나는데 네. 뭐 작년에 뭐 코스닥 랭킹 10위 중에 절반 이상이 바이오로 차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를 반도체 이후로 좀 먹여 살릴 수 있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돼서 확실한 성장 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론이 어지가 없잖아요. 네. 네, 이게 노령화되고 이런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송도에 집을 사야 되나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샀어야죠.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샀어야 했는데라고 말할 때 못 사서 아 네.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도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한 단계 좀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주가는 뭐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락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비롯해서 또 뭐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거나 백신을 개발하거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정말 좋은 소식을 주셔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도 좋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데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아, 예, 네. 예. 오늘 채팅창을 보니까 정프로님 많이 젊어지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 제가 그 선글라스를 미리 못 가져와서 선글라스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정프로님 지금 셋째 출산. 모시러 왔기 때문에 예. 따님이시라고 했죠? 따님입니다. 예, 오늘 애국하러 가셔서 제가 오늘 대신 예. 잠깐 나왔습니다. 그럼 자, 그러면 예. 광고를 듣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과 미국 시장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 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